말이 돼 시리즈 회원님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계석의 보통 내용이에요. 경계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사 시리즈랑 내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경계석을 진짜 터무니없이 그냥 드리는 시리즈예요. 오늘 그리고 한 차랑 두 차, 지금 두 차, 세 차를 배정을 받아서 회원님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천연자재를 이번에 한큰차 25톤이라고 합니다. 한 60, 70대 풀어드린 것 같아요. 어마한 양이지요. 60대면 뭐 천매톤을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천연자재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저도 이번에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말이 돼 시리즈 끝물인데 말이 돼 시리즈 하면서 저도 느낀 게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원님들이 천연자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역시 돌과 뭐 대리석 이런 천연자재는 감성의 자재잖아요. 감성이 푹 묻어있는 자재들은 천연자재가 대표적으로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뭐 외국 사례들도 많잖아요. 뭐 천연자재를 많이 쓴 데들은 자살률도 좀 낮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정 받은 게요, 요 경계석인데 요게 정말 아까운 경계석입니다. 이것도 이거는요 길이는 60cm예요. 길이는 60cm고 요거를 보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길이는요 60cm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cm고 이 폭이 15cm예요. 그렇게 해서 150에 100이라는 어떤 경계석인데 위에 부분이 보시면 다 잔다듬이 쳐져 있어요. 이런 건 경계석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따다다닥 쳐서 잔다듬이라고 해. 여기도 보면 잔다듬이 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고 나면 고궁 느낌 있잖아요. 우리 고궁의 바닥에 가면 뭐 엠보싱 있는 그런 느낌을 잔다듬이라고 하는데 이게 잔다듬이 쳐진 거예요. 이게 회원님 4,000원이에요. 4,000원.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요, 날씨도 덥고 낮장으로 이렇게 풀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있는 게 요게 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하나 둘뭐몇 파레트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회원님이 파레트 단위로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요즘 날씨가 뜨거워서 낮장으로 가져가시면 저희도 보기 안쓰럽고 저희도 힘들고 뭐몇개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요거는 파레트 단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모처럼 뒤에다가 노래 하나 넣을게요. 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계절이 오듯이 그래, 뭐 매일 숨 쉬듯이 그래, 이렇게는 금잔디가 부른 노래였던데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잊혀진 사랑의 감성을 같이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계절이 오듯이 숨을 쉬듯이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지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뒤에는 노래를 넣으실 테니까 안 들으실 분은 패스.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 너무 안 넣어서 유튜브가 안 뿌려줍니다. 그래서 넣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싸냐면은요,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파는 게,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럽니다. 저도. 저희 파는 게 이게, 이거는 황실전주라고 아주 비싼 돌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8,000원이에요. 그지? 8,000원 맞지? 이게 지금 8,000원에 하는데, 회원님, 이거를 4,000원에 반값에 드려요, 지금. 근데 요거는 잔다듬 막음이 안 돼. 돌은 비싼 돌이라서 그런 거고, 얘는 잔다듬을 쳐져 있는 돌이고, 이게, 거창석 계열이라고 익산석이지요. 이걸 국내석으로 만들려면 이건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 잔다듬 친다 하나당 그러게요 8,000원이나 10,000원 정도 해야 이걸 만들 겁니다. 저는 요게 오늘 말이 돼 시리즈 주제예요. 요놈이 주인공이고 주인공으로 왔는데 제 부제가 또 있습니다. 경계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저기서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성품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이걸 8,000원에 사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저희가 다 못다기를 요 끝부분을 다 각을 돌렸기 때문에 빈티지하고 전원주택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돌이죠. 요게 이제 말이 돼 시리즈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갈게요, 형님. 두 번째가 요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요거 180에 100에 1000이라고 이게 경계석 부속품인데요. 요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파레트 단위로만 판다고 이번에 한 거예요. 요거를 제가 저쪽으로 요거 있는데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 함차를 배정받았는데 많이 안 남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파레트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번에 파레트 단위로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씩 보면은 요거에 이게 50kg가 넘습니다.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건 낮장으로 못 가져가시고 요겁니다. 요거 요건 낮장으로 못 가져가시고 요렇게 파레트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한 파레트가 60개씩 들어 있습니다. 요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마리데 시리즈로 풀어드리고요. 똑같습니다. 6,600원이에요. 이건 가격이. 이거 하나당 지금 사실라면 12,000원 주셔야 될 거예요. 이 국내석으로 하시려면. 요게 6,600원이고 또 남은 거 이거 한 차가 더 왔어요. 요거는 120에 1m 짜리입니다. 요 경계석은 요거는 이것들은 무거워서 못 들어요. 저야 이게 50kg니까 이렇게 이 정도라서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이거 개인이 오셔서 이 돌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오셔서 이거를 들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파레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왜냐면 그냥 6,600원에 같이 들어요. 이것도 만 원 넘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요게 이제 지금 남은 양이 다음 주나 이번 주에 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다 풀고 우리가 2주 있다 이사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요게 요거랑 요거가 6,600원 또 드리고요. 이거 곡선 형님 이거. 그러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참 행운인데요. 이게 원래 18,000원이에요. 이 곡선이. 근데 요것도 그냥 6,600원에 흘려드려요. 이번에 6,600원에 그냥 드립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계속 뒤집어 놓으면 예뻐요. 이 모양새가 아치형 모양새가 나오는데 여기 좀 한번 보여줘. 이게 요게 지금 곡선입니다 회원님. 이게 한 10파레트 가까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엔진 기름 묻는다. 요게 이제 요 곡선이고 요것도 회원님 그냥 이게 진짜 18,000원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것도 그냥 6,600원에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4,000원이고 나머지 그냥 6,6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 좋죠. 이거 사시려면 16,000원 이상 주셔야 됩니다. 이 곡선은. 그래서 곡선은 7화로 8화로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저희 있는 거에 한해서 그냥 드리는 거고 이거는 다 파레트 단위로 그냥 드립니다. 이쪽에 와보시면은 이쪽에 와보시면은 곡선도 요것도 다 같은 거예요 회원님. 있는 거에 한해서는 여기도 곡선도 이것도 다 처분하고 가야 될 거라서 이 곡선도 있는 거에 한해서는 뭐 이거 다 10개 필요해 그럼 우리가 파레트가 이렇게 10개 있으면 10개 드리고 이거는 그냥 눈물을 머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저희가 곡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다 흘려 드립니다. 그리고 수목보틀 땡구랑 곡선만 저희가 남겨놔요. 그 경계석 쪽은 저희가 이제 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계석 마리데 시리즈 겸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형님 이거는 계속 마리데 시리즈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이 지금 너무 안 나와서 겹칩니다. 요게 고흥석이에요. 이 고흥석은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고흥석이고 이거는 문경석이라고 빨간 돌이에요. 좀 붉은 돌인데 이 두 개는 200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이 문경석 이 고흥석계 빨간 계열은 1300원이고 이 고흥석 계열은 요게 이제 1500원이에요. 파레트는 이쪽에 보면 이 정도가 파레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건 회원님 옛날에는 할인을 안 했는데 할인한다기보다 파레트로 가져가시라는 뜻에서 파레트로 가져가실 때는 10% 정도 내고를 해드릴 겁니다. 요게 지금까지 마리데 쭉 끌고 오면서 남은 거예요. 이제 마리데 시리즈가 사실은 물건이 없어요. 요거는 시공법이랑 등등 해서 제가 마리데를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버거워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요 판재를 또 요 안에 잠깐 넣어드립니다. 오늘 경계석이 원래 주제인데 경계석이 주제인데 요게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래서 형님 이걸 고흥석인데 요 고흥석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잔다듬치고 요것도 다 보면 마감을 이쪽을 다 마감을 돌린 거거든요. 그라인딩으로 끄트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 자재가 나오기는 이거는 바닥에 까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장독대나 이런 거 올려놓기 위해서 뭐를 깔아도 되고 귀중하게 쓰일 곳이 굉장히 많은 돌입니다. 이 돌도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까는 것도 하면서 마리대로 한번 영상을 더 엮어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경계석 위주로 설명드리다가 요 나머지 자재까지 조금을 설명을 드렸어요. 날이 뜨거워서 저희가 오시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만류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다 여름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서현님도 좀 선선한 날 대부분에 와주시면 좋겠고 비 오는 날 오시면 안 되고요. 비 오는 날 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팔레트 단위로 사셔서 조금 할인을 받으시고 이거 반 팔레트에 계약해 놓고 가시면 저희 죽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조금 같이 동조하면서 이 천연자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천연자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지를 저도 새삼 느끼고 또 얘기했지만 22년 했더라고요. 제가 이쪽 일을 22년간 해온 일을 소비자분들이 이제서 손이 닿고 있는데 정말로 건설회사 다 버리고 이거를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천연자재 쓸 보급시키려고 했던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요즘 마리대 시리즈로 터득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계속 천연자재 사랑해 주시고 저는 더 좋은 자재 계속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를